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추석은 핵곡식을 처음 거두는 건데 날씨가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 추석이 되는데 수확을 모두 마칠 것 같아요. 지구가 온난화가 계속 되다 보면 우리가 지내는 이 추석의 풍습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도 되네요. 첫 수확한 곡식을 가족들과 다 같이 먹는 명절인 추석인데요. 추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사실 우리 추석이라는 명칭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. 근데 이제 가을을 이렇게 세 수로 나눴을 때, 음력 8월 15일 이 추석은 가을의 중간에 든대요. 그래서 중추라는 이런 용어를 썼고요. 우리가 24절기 중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추분은 보통 한 9월 23일, 24일 이쯤 드는데, 이 추석이 드는 절기가 이 추분과 약간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추석의 그 원래 그 한자가 추분지석이라는 추분의 어떤 저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두 글자를 따와서 추석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. 추석하면 또 이런 말이 있죠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. 그런데 추석과 한가위를 함께 써도 되는 표현일까요? 사실 이제 추석이라는 그 한자 용어는 고려시대에 쓰였다면 24년부터 57년 사이에 왕으로 즉위했던 유리 이사금 때 이미 가베라는 용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석이라는 용어보다 가위라는 용어가 먼저 생겼고요.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이라는 거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한밭 그림 그게 대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. 이제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큰 명절이라는 큰 가베라는 의미가 있고 또이 가베도 사실은 한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올해 8월 가운데 8월 15일에 이 한가위라는 명절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. 명절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이죠. 저는 추석하면 송편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에 송편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? 추석하면 송편이 이제 굳어진 절기 음식이 됐는데 사실은 이 조선시대 이런 여러 기록들을 보면 2월 초하루를 우리가 머슴날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그래서 이때도 송편을 만들어서 이한해 농사로 고생할 이 머슴들한테 건강하게 먹게 했고 그리고 삼진날 뭐 유두 뭐 한식 수많은 그 절기마다 송편을 먹었다는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송편은 절기에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어떤 재례 음식으로도 많이 쓰였는데 이러한 것이 굳어진 것은 아마도 1970년대 이후로 보입니다. 실제로 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사가 하나도 없는 벼농사를 짓지 않는 이런 곳에서 자란 이런 어린이들은 송편이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고 또이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벼농사를 위주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70년대 이후에 육지에서 이 햅쌀이 이 들어온 쌀을 가지고서 송편을 만들어 먹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떡이 너무 맛있어서 고운 떡, 그래서 이 제주도 말로 곤떡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지역에 따라 송편이 추석에 먹는 절기 음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제 70년대 이후 점차 이제 먹거리도 이제 풍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송편은 추석에 먹는 떡으로 이제 굳어져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온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추석의 송편이 여타 절기에 먹었던 송편과 차이점은 추석 송편은 햅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. 그 쌀을 일찍 품종을 수확한 거를 올벼라고 해요. 올벼 송편, 모려 송편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여타 절기에 먹는 그 송편과 추석에 먹는 송편의 큰 차이점입니다. 추석에 먹는 송편은 햅쌀로 만든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럼 모양이나 형태는 똑같을까요? 예, 모양은 똑같습니다. 근데 중국은 월병이라고 하는 달처럼 동그란 그 과자를 먹는다면 우리 한국의 이 송편은 어떻게 보면 반달 모양의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. 사실 반달은 점점 이렇게 커져서
만월이 되기 때문에 풍년이 점점 이루어진다, 뭐 성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, 또 그 안에는 뭐 콩이라든지 깨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들이 들어가잖아요. 이후 수확하고 그럴 때 더 이렇게 풍요롭기를 바라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.